누가 머리가 다 빠지거나 안 그러면 이빨이 다 나가거나 엄청 많이 우신다. 그럼 많이 서럽다고. 신랑이 이렇게 싫다고, 신랑 집에 있는 신명에서 이렇게 싫다 하는데 말을 안 들어주니까 계속 몸을 치는 거야 지금. 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김씨가정 20명당을 둘러보면 첫째로는 산소 산바람. 산바람이라는 거는 묘탈바람. 이 김씨가정에 묘를 옮겼는지 이장을 했는지 수장이 돼 보이고, 그래서 이 대주 쪽을 보면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지 않는 걸로 보인다. 시아버님 쪽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여기 이 신랑집을 보면 뿌리가 지금 다 지금 없어진,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걸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묘탈바람, 이장바람은 뭐냐면 누군가 산조상이든 죽은 조상이든 조상이 꺾여 보인단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는 걸로 보이고 죽은 조상들도 그 자리가 안 편해. 본인의 친정 주력을 이렇게 보면, 이시가정 이렇게 주력을 보면은 할매가 제일 많이 보인다. 할머니. 근데 이분이 좋게 죽은 게 아니라 집을 나가서 객사로 돌아가신 분이 보인다. 맞아? 네, 맞아. 할머니가 물에 의해서 가신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우신다. 그럼 많이 서럽다고. 응?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네가 어찌 나를 알고 이렇게 찾아들었느냐. 맨날 맨날 너를 통해서 맨날 눈물 짓고 맨날 힘들고 몸이. 내가 조상 주력으로 이 할머니가 물에 의해서 갔는지 수살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본인한테 많이 와서 춥고 덥고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다 안 되니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다 무너졌는지. 또 청춘의 여자도 보이거든. 엄마 막내 동생 분도 가셨고. 청춘의 여자분이 이모가 최근에 재작년인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네. 그래. 이거는 지금 수살 재익이라고. 많이 돌아가. 지금 이렇게 지금 뽑히거든. 수궁수맥살이라고 쉽게 말해서 물에 떠내려간 조상이 있고, 이로 인해서 청춘의 여자분이 또 이렇게 일찍 가신 분이 계시고, 윗대에는 할아버지자, 할아버지 형제자 중에서 청춘의 온몸이 다 타서 전쟁에 몸이 깨지는 형국이 들어서 이게 암자로 간 조상도 또 있다 보니, 아버지 형제자나 엄마 형제자 중에서 암을 얻어서 이모자가 됐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고, 여기 할아버지 쪽에 계시는 분은 이거 축생기 축기령이라 해가지고 짐승을 잡았는지 살려고, 몸이 아프니까 보신용이지. 보니까 보신용으로 이 몸에 뭔가를, 뱀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닭을 이용해서 뱀을 이렇게 먹여서 자기가 보신을 했는지. 이 집안에는 이렇게 암자로 가고 수살기로 가는 조상들이 앞을 서고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가정이 다 파탄이 난다. 그리고 본인의 집에 외가 쪽인가 모르겠는데 누가 머리가 다 빠지거나 안 그러면 이빨이 다 나가거나. 있어요. 이빨 빠진 사람 없어? 이나간 사람은 모르겠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 여기 치료하려고 하는 이빨. 이빨이 시원찮다. 왜? 이런 게 왜 들어오냐면 옛날에 몸이 아프니까 보신용으로 할아버지들이 우리 독사라 그러지. 네. 독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닭을 먹였단 말이야. 네. 그 독 때문에
닭이 머리털이 다 빠졌어. 이 부리가 다 빠졌다고. 그게 탁 순간적으로 보여 지금. 이 그리고 또 저희 막내 이모가 지금 전주에서 선생님을 하시는데 20년째 이유 불문 머리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서울부터 전국의 병원을 다 다녔는데 원인이 없어서 대머리로 지금은 시집도 못 가시고 지금 마흔 초반 정도 되셨는데 대머리, 나중에는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빨도 빠지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용신의 벌을 받아서 수궁 수맥살이 막혔다 그러거든. 여자는 자궁이고 용신은 건강이야. 근데 이 용신의 물이 탁수가 되다 보니까 탁수알제 더러운 물 아니면 흐린 물로 이 조상에서 출납압내를 하면서 계속 묻혀놓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 집안이 건강으로 다 풍지박사를 하는 거야. 지금 딸 8살이잖아. 이 딸은 꿈 안 꾸나? 그런 거는 뭐 강아지 꿈 이런 거 그쵸 몇 개씩은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꿈의 선봉도 많이 봤지만은 쉽게 말해서 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한 번씩 가다가 멍을 때린다. 아 맞아요. 멍 되게 많이 때려요. 혼자 사색에 젖어. 그리고 어떤 때는 어린애가 10살도 안 되는 애가 어른같이 얘기해. 맞아요. 그리고 너한테 훈계를 가르쳐. 그리고 네가 너희 신랑한테 불만이 있어서 대대대대 하면 엄마 아빠한테 그러지 마. 저 소름 끼쳤어요. 너한테 가르친다고. 울면서 얘기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듣기 싫어. 남의 말을 좀 들어주라고. 왜 아빠를 무시하냐고. 아빠는 남잔데. 그런 얘기를 너한테 가르친다고. 10살도 안 된 게. 왜? 신랑 집 쪽에 위했던 신명에서 이 아이하고 신랑한테 들어와서 그 기운을 너한테 알으라고 표시를 자꾸 주는 거야. 표적을. 야는 3살, 4살 때부터 보통 사람들은 엄마 손에 의해서 유치원도 가고 막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야는 혼자 있는 거야. 혼자 놀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센터도 1년을 다녔어요. 상담부적으로. 이 아이는 원래 독단적으로 신에서 보호를 하다 보니 아직까지 보호를 하다 보니 9살, 10살 넘어갈 때까지 이 아이한테 신에서 골 깊이 기우시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 해. 그래서 네가 자폐 안 갔다 해서 검사를 해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아이는 스스로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게 아니고 엄마가 알아야 이 아이를 키운다. 이 아이를. 그래서 신랑 집 쪽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신의 가물이고 친정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조상의 가물이야. 그러니까 신의 가물은 대학원생이고 사주가 이 조상의 가물은 중학교, 초등학교라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 이 신랑 집에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신랑 집 쪽에는 신살이 끼었고 여기는 조상살이 끼었는 거야. 그걸 양 샌드위치처럼 본인이 받으니까 너무 아파요. 온몸으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첫째 아이를 놓고 계속부터 시름시름 아프다. 자궁이 완전하게 이 태가 돌아앉기도 전에 물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궁살을 받은 거야. 수궁수맥살. 그렇게 아프다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한 3, 4년 전부터는 계속 몸이 아프다. 맞아요. 너는 네가 좋아서 네가 교회 다니고 네가 빙의가 없고 네가 너희 친정에서 가지고 온 걸 이 깨끗한 집에 시집을 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하면서 신랑이 이렇게 싫다고 신랑 집에 있는 신명에서 이렇게 싫다 하는데 말을 안 들어주니까 계속 몸을 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가정이 명당 안에 들어섰을 때는 신랑 집에는 신을 다뤘던 집인데 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저지내는 고만해라 이 말이다. 그리고 이쪽은 예를 들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원하는데 본인의 수살기, 본인의 축사령, 본인이 좋아하는 봉사 비리고 누린 거를 이쪽에 와서 계속 묻히니까 딸도 아들도 지키기 위해서 너를 계속 치는 거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 터주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목신에서 철물에 마적의 물건이 이 집 저 집 물건이 두 집이 합쳐진 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이 터 안에서.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줄인데 내 조상하고는 상관이 없어. 신랑하고 너 사이에 아는 사람 중에 청춘에 가는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누구야? 있어요, 신랑 집. 남자인데? 결혼한 지
1년쯤 넘었어요. 신랑이 아기 그때 되게 어렸는데 정예술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갔다 와라 이랬는데 신랑이 안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 사고를 지금 딱 죽은 남자 청춘의 여자가 딱 붙어서 등이 네가 뜨거운 거야. 친구 내 친구야. 재수씨 영수씨 나 이렇게 원진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는 연가가 하나 있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 가정이 못 살지는 않지만 네가 몸이 아픈 이유도 등이 아픈 이유도 그래서 온몸이 아픈 이유도 류마티스 다발성 염증도 있지만 팔다리가 어떤 데는 떨어져 나올 것 같잖아. 이 사고수에 갔는 남자 계속 앞을 막고 신랑한테 하는 일을 다 막아놓고 이렇게 원앙상사로 들어와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기운이 젖어들고 묻어들고 따라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상문부정 이 주당사 부정이 따라오니까 네가 어떤 데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 안 쉬어지고 어떤 데는 식은땀이 막 나고 어떤 데는 핑 돌고 이렇다고. 네. 그래서 그걸 잘 판단 내라신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적인 주법이 나왔으니 이걸 잘 막아내고 이렇게 풀어내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될 때는 간단하게 엄마한테 매조 밥 9개를 해달라 그래. 조로 밥을 해갖고 이렇게 주먹밥을 한 지에 딱 싸갖고 그 다음에 백반을 이렇게 치고 물가를 가. 네. 뭐 냇가를 가든 물가를 가든 산밥 물반 있는 데 가서 산 쪽으로도 던지고 물 쪽으로도 던지고 할머니 오지 말라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그렇게 죽은 조상들 오지 말라고. 다 나눠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게 방서거든. 비방술이라고. 그렇게 하고 네 머리카락 3개 손톱 발톱 자른 거 어? 거기다 뿌려놓고 뒤돌아서 오면 된다고. 그러면 영 덜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고 나면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서고 정신 차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의 점사 주법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잘 알고. 네.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막아야 네,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 신랑이랑 얘기를 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사례자분은 이 신랑집과 친정집의 사이가 기운이 너무 많이 달라서 힘들어하는 그런 지금 사례자분인데 신랑집 쪽으로 봤을 땐 신살이 너무 많이 끼어서 신랑이랑 딸이랑 합의 수위가 잘 맞는데 이 딸의 신의 감옥 때문에 1년 정도 어디 가서 치료를 받고 시료를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멍을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굉장히 상담을 많이 받아보고 또 이 지금 오늘 점사를 보신 이 부인이 몸이 많이 아파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친정열애에서는 여기 시집을 와서 이 가정에 산다고는 하지만 수궁수맥살이라고 물에 빠져 죽은 수살기가 조상열애 할머니가 많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모자도 청춘에 가신 분이 들어오시고 암자로 또 이렇게 아파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걸 거의 다 이 부인이 표적을 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여기는 쉽게 말해서 축기령, 축사령, 영산을 많이 다루고 조상이 먹었거나 다루었거나 했던 이런 영역들이 보이기 때문에 보신을 해서 먹었다든지 했던 이 신의 벌이 있어서 굉장히 머리털이나 손톱이나 이빨 이런 것들이 빠져 보이는 이런 현상들도 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친구 주변에 신랑집 쪽에 청춘에 사구살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남자 혼신 이렇게 들어와서 많이 이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했었고 그 다음에 목신이나 철물 마작에 걸리는 거 두 집 살림이 합쳐져서 이런 충들이 사신날 잘못 들어오게 되면 다 집안의 동법과 동티가 나서 인간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우환이 드는 그런 경우에 오늘 사례자분들의 상담을 좀 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놀라서 처음에 그 할머니 말씀하실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보는데 저거 진짜일까라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냥 눈물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팩트를 딱 집어주시니까 후련한 마음도 크고 걱정되는 마음도 되게 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가족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많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드려요.